한파와 함께 찾아온 폭설로 비행기와 철도운행에 차질을 빚었고 전국의 학교 수백 곳이 휴교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더 추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영서지방의 경우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강력한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추위에 피부가 노출될 경우 불과 몇 분 이내에 동상을 입을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원 영서지방은 이번 주말 최고 15cm의 적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수선화에게 정우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자, 다음 민혁이. 이문섭! 은섭아! 은섭아! 아, 언니. 깜짝이야. 제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요, 김영수라고. 걔가 놀랍게도 절 안 좋아해요. 너무하지 않아요, 언니? 나 진짜 멀쩡하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우리 학교 전따거든요. 언니, 일단 여기 좀 앉아보세요. 전따가 뭔데? 전교 왕따. 우리 학교 애들이 다 저를 싫어해요. 다 싫어하니까! 걔라도 절 좋아해줘야죠. 얘기가 그렇게 되나? 네, 그럼요, 언니. 당연하죠. 근데 걔는 너가 왜 싫다는데? 모르죠. 제가 전따인 이유도 모르는데 걔가 절 싫어하는 이유 따위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언니, 저 어떡하죠? 아, 저 근데 휘야, 너네 집에 혹시 은섭이 안 갔니? 은섭이요? 몰라요. 없던데. 전화해봐요. 어디 갔을까? 근데 오빠 왜 찾아요? 뭐 돈 받을 거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어디 가는 애가 아닌데 갑자기 사라져서. 에이, 뭘 걱정해요. 걔가 있을 때가 여기, 집. 스케이트장, 산. 이렇게밖에 더 있어요? 산? 네. 에휴, 다 없으면 또 거 같겠네. 산을 왜 가? 가끔 가요, 미친놈처럼. 어느 산? 뒷산. 저 뒷산? 응, 뒷산. 그래? 언니! 언니 가보게요? 왜? 언니 겁이 없구나. 밤에 함부로 산 가는 거 아닌데. 은섭이는 갔잖아. 에이, 걔는 산짐승이고. 우리 같은 인간들은 밤에 산 가면 죽는댔어요.